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오늘은 봄 되면 나오는 이 마늘 줄기로 새콤달콤한 무침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. 이거 한 120g 정도 되거든요. 조금씩 무쳐서 먹겠습니다. 숟가루를요, 두 스푼만 넣겠습니다. 진간장 한 스푼 반 넣겠습니다. 자, 식초도 한 스푼 반 넣겠습니다. 올리고당이나 물엿을요, 이렇게 두 스푼 넣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할게요. 자, 소금을 약간만 넣겠습니다.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. 이렇게 섞어줍니다. 풋마늘을 잘라주면 되거든요. 너무 굵은 거는 반으로 좀 갈라주시고요.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작게 잘라주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이게 질기기 때문에 너무 크게 자르지 마시고요. 잘게 묻혀서 나머지는요, 통깨를 한 스푼 정도만 다 넣습니다. 마늘은 자체가 마늘이기 때문에요, 뭐 아무것도 안 넣으셔도 돼요. 그냥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. 양념해서 그냥 이것만 이렇게 묻혀서도 됩니다. 풋마늘 무침 간단하게 다 됐습니다. 장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